내가 지난 시간에 우리 자연스럽게 말하기를 해서 연습을 했던 것들이 우리가 뭘 연습을 했었지? 어떤 걸 내가 빠르기 속도의 차이 얘기했어. 약하게 강하게 고조장단 얘기했었고 호흡? 호흡 얘기했었고요. 그리고 또 포즈를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 지금 잘했는데 이게 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저녁 8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절 산속 깊은 절에 들어가서 딱 앉아서 문화기내 밤을 산사에서 풍경 소리 딸랑딸랑 소나무 소리 스사스사 귀뚜라미 귀뚤귀뚤하는 그 시간대에 앉아서 듣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?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때 여기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말을 하는 사람은 화자, MC는 조금 더 목소리에 힘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그리고 목소리뿐만 아니라 분위기 자체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대본 중에서 강조해야 되는 단어들을 또 짚어줬어요.